요 개띠, 요 개띠들이 대개 보면은 히틀러 기질이 있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개띠. 12지간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보자. 개띠를 술천의다. 남자들은 좀 소리라는 직업이 참 많아요. 쇳소리가 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리고 이 전문직을 놓고 볼 때도 좀 쿵쾅거리는 그런 직업을 가진 양반이 많을 거예요. 아마 남자는 이제 건축, 건설 뭐 이런데 아니면 회사를 저도 공장에 뭐 기계 소리가 왕왕 난다든지 이래서 내 주위에서 소리가 많이 나더라. 이 개띠들이 칼을 들고 사는 직업이 참 많아요. 이 개띠들이 그래서 의사 뭐 내지는 뭐 정육점 내지는 뭐 이 뭐라 그래 지금 뭐 셰프라 그래나 식당 주방장 나는 뭐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다 칼 들고 쇠 들고 사는 직업이요. 이 쇠. 예, 그래서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 그러니까 요 27살 39살 요 양반들도 그런 그 직업이 가진 사람들도 꽤 있을 거야 아마. 보기에는 그래서 쇳소리 쇠하고 연관이 많은 그런 직업을 갖고 살더라. 굉장히 여자들은 굉장히 성격이 고집이 세요. 굉장히 고집이 세. 내 주관이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개띠들이라고 난 봐요. 물론 남자도 고집이 세겠지만, 그러면서도 그래도 내 주대가 있어서 그걸로 다 이렇게 가더라. 이 실수를 많이 하지 않는 게 개띠요. 굉장히 소심하고 천천하고 그런 띠들이 이 개띠를 나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봐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또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애끼는 말을 애끼는 띠들이 요 개띠들이다. 27, 39, 51, 63. 그러니까 여자들은 조금은 이제 안끼가 있다 그래야 되나 고집 세서 하는 그런 게 있고 남자들은 그런 보편적으로 보면은 어떠냐 조금은 대범한 것 같으면서도 소심한. 그렇게 나는 이제 이 개띠 남녀를 그렇게 구분하고 가는데 27개띠 지금 이제 사회초년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으죠. 그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 뭔가 안정된 직업을 가졌으면 참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내가 지금 변동을 가졌던 직업을 버리고 더 좋은 직장을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새롭고 좋은 직장을 잡아갈 생각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올 초에, 나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어, 변동하고 싶어, 요런 생각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뒀다면 지금은 죽도 밥도 아닐 거다, 이렇게 사회초년생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 27살, 어떻게 할 거냐, 올해, 여기다, 저기다, 서류 놓고, 원서 놓고, 해도, 올해, 글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조금 좋은 소리 드는 양반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으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놓고 보자면 후회를 하는 그런 귀로에 놓여 있더라. 꿈도 크고 희망도 많고 야망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야망을 위해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뛰어갈 거니까 너무 꿈과 야망을 크게 갖지 마시오. 그러면 그것만큼의 실망도 커. 좌절이 되면 골치 아파요. 올해 대운 들었어요. 27.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지금 기회 괜찮아요. 39, 9술 나쁘다 어쩌다 그러지만 술, 남자는 술, 여자는 남자. 요거를 금기사항으로 가고 보면은 이 어느 정도 이 양반들 문이 많이 열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9 두둥겨라 열릴 것이다. 올해는 뭐 비행기 하늘문이 닫혔다 그러는데 요 양반들은 앞으로 내가 그 몸 담고 있는 직장이 그런 식의 전망이 있는 그런 회사 같으면 세상 없어도 이 양반들 이제 해외로다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닐 거 아닌가 앞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자. 그러면 42, 43 이때 가면 그래도 뭔가는 내가 정상적인 위치에 앉아 있지 않을 거 아닌가. 그런 식이고 쉬운 하나 이 개띠 이 양반들 참 힘들게 오셨어요. 근데
여자시운 하나, 개띠는 참 발바닥이 불러야 돼. 아, 지겨워. 내가 벌어서 다 먹여 살려야 되고, 치닥거리 해야 되고, 이게 언제 끝인가? 이 시운 하나 지금 그래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주머니 위치는 조금 있더라.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이가 똑같고 띠가 같았다고 같이 가는 건 아니요. 이 시운 하나 개띠 남자를 볼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집이면 집이고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여자들은 앉아서 노를 팔자가 못 돼. 같은 데가 나가서 움직여야지 돈이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요 시운 하나 개띠가 그런 거 같고. 63살 개띠. 63살 남자 여자 올해 충격을 한 번은 받았을 거예요. 뭐로 충격을 받았던지 간에 재물이 됐든 자손이 됐든 내 몸이 됐든 큰 돈이 나갔든 한 번에 탕 이게 뭐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한번 넘어갔다. 그치만 이제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큰 돌멩이로 맞았으면 이제 작은 돌멩이 와서 내 머리를 툭툭 칠 것이다. 그러니까 몸 조심하시오. 재물 잘 지켜야 되고, 65, 6, 7, 63년 먹은 양반들은 이제, 남자분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봐요. 범띠 호랑이 1월생, 그 다음에 말띠 5월생, 요게 삼합이 합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개띠하고 호랑이띠 말띠가 합궁이요. 그래서 삼합이 합궁이더라. 그 다음에 만나면 조금은 이제 해가 되는 그런 띠가 뱀띠 4월생, 요거는 원진살이라 아주 안 좋다. 그러시고 용띠 3월생, 요건 또 상에 충이 맞아서 충살이 들었더라. 주신 분, 댓글 주신 분이 지금, 망고님인데, 시운 여서 을사생이시네. 그런데, 8월 18일, 근데, 장사, 내가 이제 뭐를 하겠다. 그래서,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데,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요런 댓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미숙하나마 답을 드릴게요. 그때는 지금 망고님이 적은 돈을 가지고 내가 좋은 터를 들어가는 그런 이제 전화위복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참 좋아요. 전화위복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든 지금 이 방향을 젖혀놓고 내가 이 눈여겨서 본 자리가 두 자리, 세 자리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2층 같이 좀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하나가 보이고, 사거리 옆댕이 쪽에 있는 거를 보셨는지 그런 것도 보이고, 그렇게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맞댐이라 하면은 참 이제 주고받고 잘 나오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제가 볼게요. 그래서 그것도 저것도 아니더라. 다시 보셔라. 그러니까 내가 집이, 내가 가서 몸 담고 삶을 살을 집이 아니면 방향을 보지 마시고 가서 지금 이 양반이 내가 보는 견제는 어느 정도 지금 망고님이 이 집안에 굉장히 우회고 비일고 이런 집의 자손이라고 봐요. 그래서 직감이 남다르더라. 선견지명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러니까 방향 보지 마시고 망고님은 일단 내가 내 직감을 믿으셔. 그래서 가서 눈에 탁 들어오고 이거다 싶은 자리를 잡으셔. 근데 지금 두 자리 세 자리를 받는 것처럼 나는 나오는데, 확신하게 뭐 찍어놓고 본 건 아니지만 눈여겨봤거나 이제 뭐 얘기를 들었거나, 근데 지금까지는 아니요. 그래서 다시 보시고 방향 보지 말고, 그래서 지금 장사를 시작하신다 본다 이제 이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9월을 넘어가지고 오픈을 하시는 게 참 좋지 않겠나. 9월 달에 들어서서, 8월을 지나서 9월에 오픈을 해서 문을 여는 식으로 하셔요. 그러면은 박수 치고 싶어요.
박수 치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았으니까, 어떻든지 간에 이제, 힘내시고, 좋은 방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좀 참작이 되셔서 좋은 방향으로 다 좋게 갔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